굿모닝. 굿모닝. 우리 오늘부터 해피 만다라 성지 투어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고맙습니다. 예, 지구별 나라를 우리 지금 뭐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재구성, 재편집합니다. 북두 칠성 아홉 부처님을 여러분들께 예경할 수 있도록 스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처님은 일요일은 무슨 소리를 들으면 되지? 행님이 해라, 해라, 쉬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싹 생각을 해요. 해라, 해라. 우리가 아침에 해 뜨면 해라, 일하기 시작하죠. 해님, 강력한 해님, 부처님, 해라. 그리고 스님을 따라오세요. 월요일 부처님은 뭘까요? 월요일 부처님은, 달러. 여러분 달러 좋아하죠? 돈. 달이라 그러잖아. 우리 대한민국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해님, 해님은 해라. 달님은 달라. 그래서 밤에 사랑 달라, 돈 달라, 막 기도하고, 달님 보고 소원 얘기해줘. 월요일 부처님은 여러분 달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화요일 부처님은, 화요일, 불화자가 여기 돼 있죠. 화요일 부처님은? 켜라. 그렇지. 불을 켜야 돼. 그래서, 밝은 지혜도 주고, 또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불을 켭니다. 켜라. 그리고 반짝반짝. 그래서 불 켜고 기도하세요. 네. 그 다음에 수요일 부처님은? 물이죠. 물은 여러분들이 물 주죠. 네. 주라. 이제는 여러분들, 줄라이라마, 주는 시대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 부처님, 목요일 부처님이거든요. 목요일, 나무는 어떻게 되죠? 물을 줬으니까 이제 자라, 쑥쑥 자랍니다. 이 목요일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부처님. 금요일 부처님은 뭐죠? 아니야. 열라. 금요일 부처님은 뭐냐면, 여러분들 열매거든. 금이, 쇠, 이게 그 금기운이 있어요. 열매가 여는 거거든요. 열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걸 황금의 문을 엽니다. 열라. 오픈 더 마인드지. 자기 마음에서 열면 이 자식도 앞길이 열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열라. 그 다음에 토요일 부처님은 오십토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가 오수로 보는데, 이 부처님은 토요일은 뭐죠? 땅에 씨를 심으면 나라.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오행의 운명에 목화토금수, 그죠? 일월화수목금토일, 이 칠성에 자기의 목이 필요한 사람, 불이 필요한 사람, 나무가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 일주일 동안 부처님 안에 다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이 더 돈이니까 더 필요한 사람은 그쪽에,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또 해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명을 재구성, 기도를 하면서 재편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돼서 싹이 나라, 싹이 이제 나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부처님이, 이 부처님은 공의 부처님이야. 공의 부처님.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공장에서, 공의 공장에서 그 물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월화수모 금토일, 일월화수모 금토일, 그 칠성이 물건을 만들어서 그 기운을 가지고 우주의 공장인 이 공예 부처님, 공예 공장에서 무궁무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이 지구별 나라는 종자 나라, 종자별, 이 모든 시종자를 뭐지, 추리는 곳인데, 이 무궁무진한 우주의 공장에서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공예 부처님은 뭐냐면,
따라 나오잖아. 물건이 따라 나와. 그래서 부처님 일을 하는 사람을 따라 보살이라 그래. 그래서 그린 타라, 뭐 화이트 타라, 옐로우 타라, 타라 부처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 거기에서 따라서 나온 따라 붙다거든. 거기서 따라온 거야. 그런데 이 공예 거기 공장에서 따라 자 나오면 공장에서 따라 나오면 거기에 뭐가 붙죠? 여러분 콜라가 나오면 콜라, 코카콜라 이름이 붙고 사이다는 나오면 사이다 무슨 이름이 붙게? 최고 칠성 사이다 뭐 이런 것처럼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이름이 붙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뭐 운이라 그래. 운칠기삼 그러죠. 우리가 운이 있어야 되잖아. 운빨이 있어야 돼.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이 많이 만들어 놔도 멋진 이름이 붙을 때 그게 가격이 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뭐지? 그냥 무명초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광빨이야. 무슨 빛을 갖다 붙이느냐. 그게 소리가 따라 붙는 거거든. 따라 붙다야 뭐가 빛의 소리가. 똑같은 스님도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뭐지 회사도 이름이 뭐가 붙느냐에 해서 운빨이 달라져요. 그래서 운을 고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운의 부처님이에요. 운의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헬프미 땡큐 그지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 운빨 운으로 똥개도 부처님 빛이 가면 명견이 되는 건가요? 그 뭐지? 비유가 너무 재밌군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사실은 그 물건의 그 뭐지?도 중요하지만 업이 따라 붙지만 그 업을 뭘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줘? 빛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거야. 부처님한테 따라 붙으면 모든 물건이 나와도 누구한테 붙느냐지. 부처님한테 따라 붙다 명품이 되고 만사형통 자유자재 부처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동인스님 따라 이제 우리가 더 그 뭐랄까 예쁘고 멋진 소리를 하면서 새롭게 빛나는 운명 재구성 재편집합니다.